이명웅, 1억만 줘선 못 부른다. 미스터 트롯 톱7 행사비 얼마길래? 21일 기자 출신 연예 전문 유튜버 이진호는 여러 기획사와 에이전시 관계자들의 자문을 받아 트로트 가수 행사비를 공개하는 설 특집 영상을 게재했다. 이진호는 먼저 미스터 트롯 톱7의 행사비를 공개하며 이명웅 이야기를 꺼냈다. 익히 알려져 있듯 이명웅은 행사 자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명웅의 행사 몸값을 동일하게 추정했다. 이진호가 트로트 업계 관계자와 에이전시 측에 물어본 결과 이들은 모두 금액적으로만 맞으면 이명웅도 행사를 할 수 있다며 최소 1억 원을 바라봤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액적으로만 맞다고 해서 행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명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를테면 국가급 행사나 자선 행사 등 의미 있는 행사일 경우에 이명웅을 불러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 기준을 1억 원으로 잡은 건 과거 전성기를 구가하던 싸이가 국가적 행사에 동원될 때 받았던 금액 1억 원에 비추어서 나온 것이다. 이진호는 물론 이것도 이명웅 씨와 소속사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미스터 트롯 톱7 중 이명웅 다음으로 높은 행사비를 받는 가수는 누굴까? 이진호는 미스터 트롯 결과 순위대로 높냐고들 하시는데 순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맞다면서도 딱 한 명의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그 주인공은 미스터 트롯 4위를 차지했던 김호중이다. 이진호는 실질적으로 김호중의 행사비가 첫 번째로 높다며 약 4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 뒤로는 미스터 트롯 순위대로 영탁 3,500만 물결 3,800만 원 2,000원 2,800만 원 정동원 장민호 2,500만 원 김희재 2,2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진호에 따르면 이명웅을 비롯한 미스터 트롯 톱7은 모두 행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는 이들이 웬만큼 규모가 있는 행사 그리고 명분이 있는 행사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뜻은 이분들이 이미 많은 활동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제는 명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특히 김호중 씨의 경우 4천만 원의 엄청난 행사비에도 개인적인 스케줄, 컨디션을 모두 따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김호중 씨 역시 행사장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